우리 애가 수학을 어려워하네. 아, 그럼 다음 학기도 어려워하겠지? 한번 배우면 애가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미리 시키자, 미리.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선행학습을 시켜요. 애가 앞에 걸 이해 못했거든요. 수학이 왜 다른 과목보다 어려운지 이거를 똑바로 이해를 해야 그거에 맞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학이 어려우니까 중요하고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방법들이 다 부작용이 나는 방식이라는 거죠. 수학이 왜 어려운지를 잘 이해하면 그거에 맞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고 그러면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중고등학교 가서 수학에 막 매달리고 엄청난 시간을 쏟아야 하는 아이들은 다른 공부를 잘하기가 힘들어요. 수학은 왜 공부하기가 힘이 들까요?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배웠던 게 다시 나오고 그걸 또 써먹고 그걸 또 배워서 다시 또 써먹고 이런 관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한 번 놓치기 시작하면 이 뒤쪽 할 때 계속 헤매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배웠던 걸 놓치면 끝이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계속 그것들이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앞에 어딘가가 빵꾸가 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솔루션은 뭐냐면은 우리 애가 수학을 어려워하네. 아 그럼 다음 학기도 어려워하겠지? 한 번 배우면 애가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미리 시키자, 미리.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선행학습을 시켜요. 애가 앞에 걸 이해 못했거든요. 선행학습이 아이들한테 효과가 없는 이유가 이건 거죠. 그런 친구들은 뭘 해야 돼요? 예전 거를 메꿔주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선행학습은 어떤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완벽해요.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는 차원에서 선행학습을 하거나 여유를 벌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하는 건 충분하죠. 두 번째, 수학은 내가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과목이 아니에요. 적용하기가 최소한 필요한 과목이에요.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활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게 수학이라는 거고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수학 문제는 기억하고 이해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적용하는 단계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냥 이해까지만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해하라고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이해한다고 점수를 올릴 수 없는 게 수학입니다.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출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배운 것들을 이해 수준에서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적용, 그 다음에 분석, 평가, 창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냐면은 문제를 잘 못 푸니까 어려운 걸 풀어주잖아? 쉬운 거를 풀어줄 수 있을 거야. 어려운 문제를 가르치는 심화학습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해의 단계에만 머물고 있는 친구라면 선생님이 풀어준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걸 보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해했어. 그런데 그 문제는 다시 나오지 않아요. 새로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해만 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 채널에서도 이런 문제를 자주 내주는데 공식을 풀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고등학교 문제지만 중학교에서 배웠던 방식으로 한번 풀어봐봐. 공식 쓰지 말고 초등학교 때 풀었던 방식으로 한번 풀어봐봐. 라고 하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풀릴 수 있거든요. 공식을 쓰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아이들이 결국은 수학을 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요.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아이들은 이해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식을 쓰지 않는 연습이란 게 거꾸로 뭐냐면은 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온 문제를 풀고 있지만 이거를 중학교 때 가졌던 개념으로 풀어보고 초등학교 때만 배웠던 개념으로 풀어보려 하는 연습, 이 연습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계속 잘하는 아이들만 잘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점프업 하고 싶다, 그리고 수학 성적을 정말 올리고 싶다, 상위권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은 제 말을 한번 잘 기억하고 어떤 점을 고치면 좋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수학이 어려운 이유를 알고 수학 성적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